떨어지거나 찢어진 벽지 10분 안에 고쳐볼까요? 준비물은 벽지 부수제, 라텍스 장갑, 그리고 열풍기입니다. 열풍기가 없으면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업 부위에 먼지나 오염물질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걸레나 물티슈에 물기를 없애주세요. 벽지와 벽에 보수제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플라스틱 헤라를 사용해서 넓고 얇게 펴줍니다. 열풍기나 드라이어로 30초가량 말려줍니다. 열풍기는 온도가 높아 30cm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보수제가 새어나온 부분을 닦아서 마무리합니다. 벽지 수선 참 쉽죠?